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자 김용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니콘의 유선 리모트 그립 MC-N10에 대해 알아보시죠. MC-N10은 니콘이 새롭게 선보인 액세서리입니다. Z시리즈 풀프레임 2세대 바디 이상급에 적용 가능하며 2023년 현재 시점 기준 Z6II, Z7II, Z9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마치 카메라의 그립 부분을 그대로 뚝 떼어낸 듯한 외관을 볼 수 있습니다. Z시리즈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질감 없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싱크로율도 좋은 편입니다. 메뉴 버튼 및 재생 버튼도 Z9의 경우와 같이 오른손으로만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오른손만으로도 카메라의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MC-N10이 가진 큰 장점입니다. 후면 버튼의 배치도 적당해서 두께감이 있는 장갑을 낀 상태로도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앞뒤 다이얼의 위치나 크기도 기존 Z시리즈 카메라와 유사합니다. 다만 카메라의 다이얼은 단계별로 딱딱 걸리도록 되어 있지만 MC-N10의 다이얼은 걸림이 없이 무한회전하는 무단 다이얼 방식입니다. 배터리는 가장 일반적인 알칼라인 AA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합니다. 정확히 몇 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측정해 본 건 아닙니다만 하루 정도 사용하기엔 충분한 듯 합니다. MC-N10은 카메라를 직접 잡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은 액세서리입니다. 따라서 장착을 위해 별도의 액세서리가 하나 필요한데요. 스몰리그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제트 어댑터 세트를 구매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스몰리그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조사에서 판매 중인 로제트 어댑터도 가능은 합니다만 꼭 집게발 타입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로드용 로제트 어댑터를 구매하실 경우엔 삼각대나 리그에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동봉된 C2C 케이블로 MC-N10과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니콘 카메라의 일반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셔터 버튼 앞에 위치한 전원 레버를 ON으로 전환하시면 카메라의 다음과 같은 안내가 표시됩니다. 카메라의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이제부터는 삼각대의 펜달을 잡은 상태로 MC-N10을 통해 카메라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MC-N10 발매 소식을 듣자마자 구입했을 정도로 대단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작업이 많은 저희 같은 경우엔 인터넷 중계나 행사 촬영 현장 등에 가게 되면 사람 키보다 높은 위치에 카메라를 장착하게 됩니다. 본 행사 시간이 한두 시간인 경우라도 리허설을 포함하면 최소 반나절 이상을 카메라를 쳐다보며 조작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MC-N10의 효용가치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를 조작하게 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노출을 바꾸거나 측거점의 위치를 옮길 때입니다. MC-N10이 없던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팔을 들어 카메라의 버튼들의 위치를 촉감으로 파악해가며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MC-N10을 사용하고 난 뒤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아이돌 그룹 라이브 팬미팅을 10차례 이상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약 MC-N10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리그 촬영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숄더리그 촬영 시에는 카메라 오퍼레이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MC-N10을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촬영자가 원하는 조작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완결 지을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에도 삼각대를 높이 설치하거나 카메라와 일정 거리를 두고 촬영자가 위치해야 한다면 MC-N10은 좋은 보조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N10은 촬영자들에게 무언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싶어하는 니콘의 의지가 잘 반영된 액세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존 사진 촬영자는 물론이고 동영상 촬영자에게도 활용도가 높은 MC-N10 같은 액세서리의 출시는 카메라와 렌즈 위주의 단편적인 카메라 시장의 흐름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습니다.